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1등인 차량입니다. 그랜저 HG 2.2 디젤 모던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,323만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65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그랜저 HG 2.2 디젤 모델입니다.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디젤 차량을 사시려면은 지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름값이 조금 올라갔고요. 소음이라든지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랄까요,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제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차가 또 없습니다. 복합연비가 한 15km 정도 나오는데요, 고속도로에서는 20km가 훌쩍 넘어갑니다. HG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. HG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첫 번째 디자인이 너무 멋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1,000만 원 밑에대로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찾으십니다. 차를 사시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뭐 가격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승차감도 있고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, 일단은 그 모든 것을 다 좀 잘 만든 게 이 그랜저 HG가 아닌가 싶습니다.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타이어 되어 있는데요, 앞에 타이어는 한 70-80%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뒤에는 한 60-70% 괜찮습니다. 휠 너무 깨끗하고요. 외관의 흠집도 문콕이 없어요. 일단 문콕이 없고 유리에 돌틈이 없습니다. 백미러에 깨짐도 없고요. 외관 상태는 뭐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9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깨끗하고, 어떤 뭐 이렇게 까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색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. 오늘 판매 금액이 650만원입니다. 2015년에 단 키로수가 한 20만 정도 조금 많이 뛰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성비로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따라 짜져 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가성비 괜찮은 차량입니다.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은 그랜저 HG는 트렁크가 넓은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G80보다 더 넓습니다. 정말입니다. 조수석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일단 휠의 흠집은 없고요. 외관 깨끗합니다. 썬팅도 아주 깨끗하고요. 근데 문콕이 하나 여기 살짝 있네요. 문콕이 하나 살짝 있고 그 외에는 깨끗합니다. 제가 엔진 시동을 켰습니다.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? 네, 부드럽고 잡소리 없습니다. 이 차는 미세누유도 없습니다. 단 완전 무사고 차는 아니에요. 보네트 펜다 교체했습니다.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합니다.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. 일단은 뭐 그랜저 HG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옵션 설명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크루즈 기능 되어 있고요.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핸들이 약간 좀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.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살짝 있습니다. 세월의 흔적이 깨끗합니다. 고질병 좀 알려드릴게요. 이 차의 고질병은 MDPS, 이 핸들을 조작했을 때 소리 나시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깨끗합니다. 뭐 담배 냄새도 많이 안 나고요. 아주 깨끗합니다. 제가 한번 시운전 나가볼게요. 일단은 경유차를 사시는 이유는 뭔가요?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유지비 때문에.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 연비 시내에서 정말 잘 나와야 7-8km입니다.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한 10km 나오지 않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복합 연비였을 때인데, 시내에서 한 7km, 8km 밖에 안 나옵니다. 제네시스가 몇 km냐? 6km, 7km, 1km 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정말 좋죠. 복합 연비 한 15km 정도 나오니까 정말 휘발유의 두 배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승용차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. SUV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떨어져요. 허리도 아프고. 그런데 승용차는 정말 승차감이 좋아요. 물론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소음 같은 거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소음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확실히 유럽차들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방음 처리가 좀 잘 되어 있네요. 유럽차들이 현재는 괜찮습니다. 방음 괜찮아요. 일단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. 미션 같은 경우에도 변속이 좀 잘 되고요. 엔진에도 어떤 진동이 많이 없어요. 진동이 많다는 거는 일단은
좀 정비해야 될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진동은 없어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2.2 디젤 모던 차량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뭐 뭐니 뭔지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오늘 판매금액 650만 원이에요. 정말 650만 원을 가지시고 좋은 승용차 구매하시기 쉽지 않습니다. 연비 좋은 저렴한 차 오늘 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이 차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